아, 너희는 내 방을 왜 자꾸 건드는 거야? 창문 아까 건드니 안 들다 안 다치잖아 또. 창문이 왜 안 다쳐? 천천히 잘해봐. 차분히 좀 승질 좀 내지 말고. 왜 이래? 아 진짜. 왜 이래 창문이? 왜 안 다쳐? 아 비켜야 비켜 비켜. 아. 너 왜 문을 그러니까 잘 열고 닫고 하지 왜 어떻게 했길래 내가 했어? 어떻게 하라고 너가 했잖아 아까 니가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창고 좀 열으라고 그랬지 나는 언제는 방에 좀 들어오라서 청소 좀 하라 그랬으면서 그럼 아, 청소만 하고 가 그러면 이런 거 건들지 말고 내 거를 안 건드려 오빠 거 또 그렇게 성질을 내면서 또 소리를 질러. 뭐 잘못되면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지. 아니 너희가 맨날 왔다 갔다 하면 나 고장나니까 그러지. 맨날 왜 내 방은 왜 내 거를. 맨날 고장나는 게 왜 하필 꼭 다 오빠 물건이야? 그러니까 내가 건들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. 니네가 건드니까 오빠 물건인데 왜 오빠가 건드리지를 않아? 아니, 오빠 내가... 이상하지 않아? 오빠 물건인데 오빠가 안 건드린다고? 내가 문을 안 열어, 나는. 너네가 환기하려고 막 만지고 그러잖아, 한 번씩 환기하라고 그러고. 오늘 아무도 안 만졌어, 오빠 창문. 네가 만졌잖아, 아까 커튼 아까 커튼만 젖혔다니까. 안 되잖아, 지금. 문은 고장 나면 우리가 뭐 고장 냈다 그러지. 더 이상 만지지 말고 오빠 일단 놀러 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관리실에 전화는 지금 해놓고 오빠 일단 가자. 그래. 아, 비 온다니까 좀 있으면 비 오는데 장마 갖고 비 다 새갖고 그럼 여기 다 젖어? 내 방인데?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중부지방엔 모레까지 최고 2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. 저거 들이차면은 또 저기 밑에 바닥에 물 저기 마룻바닥이니까 썩고 막 이러거든. 오빠 일단 가자. 관리실에 내가 전화해놓고. 에, 너희끼리, 나 전화번호 있어. 너희끼리 가. 나 스케줄. 뭘 너희끼리 가. 나 스케줄 있어. 나 전화 왔어. 삐져서 안 가는 거야? 아니라고 진짜 스케줄이 있다고. 뭘 전화 왔어요? 갑자기 없던 스케줄이 갑자기 생겨? 전화 왔다고 스케줄 있다고 아까 매니저한테. 전화 와갖고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문 닫다가 열받아갖고 얘기한 거지. 아 너희끼리 놀러 가. 너희끼리. 동대방대 승질 만들고 다니지. 아 승질 만들고.